현재 바리 깡남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겨우 21살밖에 안 된 여자의 머리를 밀고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얼굴에 소변을 부는 등의 전혀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는 신발이 같은 동물과 동급인 행동을 보였는데요. 자식의 이런 행동을 옹호하는 부모를 보며 참 뭐라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미 이 사람의 신상을 확보했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의 이름, 집주소, 사진, 핸드폰 번호가 만천하에 공개되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바리깡남의 여동생까지 동시에 마녀사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자가 만약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의 추가 범행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선량한 시민들이 이 범법자와 이 가족을 정확히 피할 수 있게 사진, 집주소, 핸드폰 번호, 이름 다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.